주님은 나의 소망. 올해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단독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던 두 개의 출판사를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모셔서 같이 또 새로운 분위기로 또 이렇게 리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봤는데,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,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, 또 여러분의 기호와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챙기셔서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. 오케이, 주님은 나의 소망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, 제가 이 곡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. 멜로디도 좋고 화성도 좋고 고조도 좋고 다 좋은데, 여러분 55마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을 것은 그분 향한 나의 소망, 소망을 붙잡자.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요,
근데 우리 이 친구가 뭐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습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선생님 얘가 너무 좋아요. 뭐가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게 자기는 너무 온대요. 그래서 안 늙었잖아. 근데 막 머리를 긁으면서 막 이런 거예요. 근데 아 내가 얘기 안 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 양재훈이라는 나의 제자를 통해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해주시는 거구나. 그때 제가 느꼈어요. 그래서 아, 이 곡이 첫 번째 곡이다. 오케이. 요즘 많이 올드해지잖아요. 우리 지휘자들이 다 많이 이렇게 젊은 지도도 많이 나오긴 나오지만 많이 올드해졌어요. 세월이 갈수록.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백발이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줄 것입니다. 아멘. 네. 자, 그 이름에서 원, 투, 을. 그 다음에는 그 반복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. 그런데 그거는 빼고 자 갑니다. 조 바꾸는데 52마디 앞에 그 이름 예수 갑니다. 기쁜 소식 조 바꾸는데 있고 그 이름 예수 갑니다. 하나 둘 그 이름 예수 간단한데 굉장히 파워풀해요. 네. 자, 이처럼 사랑하사 네, 김민아 선생님 곡입니다. 이처럼 사랑하사 네, 전체적으로 템포를 좀 빨리 갈게요. 필요한 데만 좀 제대로 가고 시간상 셋 네.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반에서는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혹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? 혹시 음정 틀린 거 없고요, 리듬 틀린 거 없어요, 틀린 건 없어요. 근데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뭐일 것 같습니까? 혹시 뭐요? 히읗 바로 와. 일반이세요? 아, 예.
자음 히읗. 예, 하나님이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고 달라요. 한번 들어볼까요? 합창단을 통해서. 그냥 대충 하나님이. 하나, 이거 하고 안 대충. 하나, 달라요, 안 달라요? 달라요. 그래서 이 학자가 말하기를, 이 언어학자 말하기를, 성악음악에서 가사가 들리지 않는 것은, 다시 말하면 딕션이 나쁜 것은 음악적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이다. 제가 자주 쓰는 문구입니다. 자음이 안 들려, 가사가 안 들린다는 것은. 근데 가사가 잘 들리기 위해서는 자음이 잘 들려야 돼요. 모음은 둘째입니다. 자음. 그래서 하나님이가 아니라, 아나님이 아니라 하나님. 자기들은 하나님으로 했는데 히읗을 생각은 했으나 구체화시키지 못했어요. 한번 해보십시오. 하나, 둘, 셋, 넷. 그렇죠. 아까보다 한 17.7%가 달라졌어요. 제가 오늘 건 35%까지. 하나, 둘, 셋, 넷. 네, 달라졌죠? 네, 이렇게 또 다른 분이에요. 기가 막힙니다. 움직이면 음악이 달라집니다. 여러분, 입으로만 찬양하지 마세요. 몸으로 같이 움직이세요. 그 의미에 따라서 깊게도 슬프게도 어떤 표시를 하세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 마디 전, 둘, 두 마디 전, 셋, 넷. 그리고 한 가지, 예, 여러 가지 이런 리듬이 나오는데,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올 때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들어보세요. 1번, 2번. 이거 하고요. 조금 안 맞았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점팔분음표하고 16분음표가 있잖아요. 심의에서 심의라 심의. 이 8, 16분음표가 심자 점사분음표에 붙어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예, 네, 예, 네, 같이 좀, 네. 붙어있을 때 이걸 한 박자인데 이 한 박자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음악적이에요. 그런데 16분음표를 라자에 붙여가지고 뒤에 갖다 붙이면 이게 더 음악적이에요. 한번 해보겠습니까? 오케이. 어떻게 하려 하는 거? 셋, 넷, 원. 어떻게 이건 제가 과장되게 한 거고. 자, 일반적으로 특수하게 셋, 넷, 원. 어떻게 이거 하고 셋, 넷, 원. 어떻게 하려 하시냐. 네. 네. 달라요. 한번 해보세요. 그 다음 셋, 둘, 셋. 그
네, 업비트. 까가 여기에요. 그러니까 할은 할까 할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. 죄악에 하나 둘 셋 넷 죄악에 좀 빨리요. 이렇게 리듬을 분할해서 이쪽에 속해 있는데 얘를 그 다음 박자에 합세해버리면 리듬이 정확해지고 가사의 전달이 명확해져요. 기대합니다. 비통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 비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. 세.
여기 맨 마지막에 장조로 끝나잖아요. 이유를 아십니까? 작곡자고 제가 대화는 안 해봤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벌써 이 장조는 불쌍히 여겼다는 해석이에요. 예, 그렇게 화음을 분석해 보시면 참 재미가 있어요. 네, 자,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리 하겠습니다. 셋, 네. 조금씩 줄여서 할게요. 많은 곡을 우리가 리딩해야 되니까. 반복되고요. 이제 맨 마지막, 맨 마지막 영원히 주님만 80마디 직전 79마디 셋째 박 엔드 박자에서 영원히 주님만 하나 둘 영원히 주님만 끝에 걸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. 거기 보면 사실은 그 찬양하리 할 때 B 플랫을 그 음표를 small note 작은 음표로 그릴 것인데 그거를 큰 음표로 그냥 그렸거든요. 작은 음표로 그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그려놓으면 소프라노가 다 그걸 내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는 합창이 아니고 그냥 떼창이 들어요. 떼창. 그래서 이 B 플랫을 때는 한 명 혹은 두 명 혹은 세 명, 세 명이면 충분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꼭 고음은 그 오버톤 배음에 준해서 그걸 안 내도 사실 그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립니다. 느낌상으로 배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. 그 natural overton, 자연 배음이 있기 때문에 들려요. 근데 거기에 약간 도움을 주는 경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는 소프라노가 다 내버리면 정말 그때는 뭐 말릴 수가 없습니다. 오케이. 나의 기도 하겠습니다. 나의 기도. 자, 셋, 넷.
영원하신 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번, 두 번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 번요. 이거 하고 하나 둘 셋 영원하신 주 뭐가 다르죠? 니은 시간이 영원하시라고 하는 세 박자의 그 시간이 가면서 시에 니은이 달린 것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잊어버려요. 그래서 영원하시 주 아 영원하시 주 물어보는 게 돼요. 물어보는 게 돼요. 저는 이거 저는 정말 이건 이상하게 아주 젊었을 때부터도 지금도 젊지만 예, 좀 더 젊었을 때부터도 예,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라고 물어봤어요. 가사가 안 들리니까 영원하신 주 신느주 예,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하나 둘 셋 영원 그거하고 저거하고 너무 달라요. 안 하는 거하고.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박자가 정확해지고 감정이 충실해지고 음악의 흐름이 아주 품위. 예, 제가 이제 그 일반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예, 이마트 물건과 신세계 백화점의 물건이 다른 거. 그런 정도. 모르겠습니다. 그럼 주님 내가 도마 22마디 셋 넷 됐습니다. 자 됐어요. 그다음 또 반복입니다. 아, 맨 처음에 여성이 나왔었는데 그 남성이 먼저 나오는 것만 달라요. 자 그다음 갑니다. 어디냐면 70마디로 넘어갈게요. 70마디 오직 주의 뜻대로 원, 투 오직 주 아멘만 합니다. 아멘. 나쁘지 않아요. 워낙 노래를 잘해서. 예. 그런데 여예 박수. 한 사람만 올립니다. 한 사람만. 그리고 아멘. 그 소울은 한 사람만 올리고 레를 네 명이 낼 거예요. 그럼 레가 엄청 크겠죠. 4대 1이니까. 아멘. 하나. 레가 엄청 큽니까? 안 커요. 무조건 윗소리만 들리게 돼 있어요. 윗소리는 엄청 큽니까? 들립니까? 들렸죠. 작죠. 이럴 땐 한 사람 추가. 아멘. 하나 둘. 네, 들렸죠. 이제 확실하게. 근데 세 사람 네 사람 갈수록 점점 달라져요.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그 찬양대의 그 개개인의 성향 노래의 어떤 숨씨 이런 걸 떠올려서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하이 피치를 피라미드 형태로 세우시면 정말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코럴 사운드 처치 사운드가 나옵니다. 네,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자, 은혜 입은 자. 1 2 3 반복해요. 반복돼서 클라이막스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다 크신 주의 은혜라 은혜라 C까지 올라갑니다. 그것만 하겠습니다. 58마디 반박자천 반박자천 하나 둘 셋 다 주의 주님의 피로 이룬 샘물. 이게 이제 박정순 씨의 곡인데 이번에 녹음한 게 있는데 그럼 녹음한 걸 틀어드리자. 예, 또 우리 대원들도 또 좀 쉬고 목도 또 녹음한 걸 틀어드리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방송실에서 좀 오케이. 고맙습니다.
악기가 하나 들어가고 한다라고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다르죠. 네, 그런 바이올린 여기 악보도 있습니다. 네, 말씀으로 오신 주님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46마디 들어갑니다. 46마디 이제 46마디 46마디 다시 한번 네. 46마디로 가는 거예요. 코다에서 코다로 가면 46마디 주의 복 누리리라. 셋 넷 또 49 한편 또 강한 느낌이 있는 곡입니다. 아름다운 하늘과 조금 이거는 좀 발랄한 어떻게 발랄한 신나는 아주 아름다운 곡입니다. 갑니다. 1, 2, 3 Thank you.
요 곡은 빠르기보다 조금 빠르게 선택을 해가지고 in 4가 필요할 때가 있고 in 2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. in 4를 하면 정격적이고 in 2를 하면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건 선택 사항이에요.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감사 감사 찬양 드리세요. 아, 하나 둘 셋. 맨 처음에 나왔던 A 부분의 반복이고 끝에 아멘 하이로 이제 클라이막스를 장식합니다. 우리 김민아 선생님 작곡하신 곡 영원히 찬송할 이름 예수 Thank you.
그렇습니다. 예. 클라이막스 조 바꾸기 돼 가지고 클라이막스 더 아주 라우드하게 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만 합니다. 68마디 영원히 찬송할 이름 그 이름 예수 찬양. 하나, 둘. 영원히 찬송할 이름 예수 시간 때문에 좀 빨리 했는데 조금만 느리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아주 장엄한 그런 음악이 됩니다. 네. 맨 처음에 그냥 그 음정 잡기가 좀 까다로워요. 그다음부터 화미미래 화화화 도미솔 뭐 도미솔 이렇게 가다가 화 이게 첫 음이 돼요. 요게 잡기가 참 까다롭습니다. 프로들도 쉽진 않아요. 네.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음이거든요. 그러나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또 곡에. 예,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이렇게 나오다가 끝에 아주 클라이막스가 딱 이루어지는 게 아주 장엄합니다. 그 다음 성령이여 이곳에 오소서. 셋. 아니요. 저거 바뀌었어요. 똑같이 나갑니다. 그다음 55, 6, 7마디부터 57마디 생명의 숨결 1, 2, 3, 1 생명의 숨결 1, 2 평화의 노래하들 갑니다. 우리를 한번요. 자,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. 저를 잘 보고 해보세요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. 예, 여기 피아노 코드가 좀 달라서 그런데 여기를 타니 코드로 고치면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하고 그냥 조용하게 기다리는 끝남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이여 이곳에 오소서 하고 강렬하게 부르짖었어요.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. 이렇게 해도 강렬하게 성령님을 원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이고
그 앞에서 코드를 아니 1도 코드로 고쳐서 피아노 반주를 임하여 주소서 해가지고 끝나고 저희가 끝나면 아주 간절히 바라는 예, 분위기에 따라 다르죠. 본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?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. 네. 그 다음 곡입니다. 그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1, 2, 3 1, 2, 3 사실은요 제가 시간이 막 쫓겨서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못 드리는데 이게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 보내신 그 사랑에 아릴 수 없네 그냥 읽어요 읽어요 지금 읽어요 물론 지금 리딩이기 때문에 리딩 읽다 네. 맞습니다 우린 아주 그 이 목표에 아주 100% 좀 적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읽어서 음악을 만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 이걸 다 이게 못 드릴 수밖에 없어서 셋, 넷, 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번 해보시겠어요? 셋, 넷, 원 우리 죄를 위하여 다이나믹의 대비를 통해서 이걸 만들면 얼마나 기쁠까요? 이해가 되셨죠?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일단 우리는 그냥 갑니다 일단 우부터 우 하나 둘 셋 넷 우 우릴 자녀 삼사 예, 그래가지고 반복이 되면서 끝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곡입니다. 예. 전신갑주, 예, 아주 그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시는 그 작곡자 여기는 없으시니까 원, 투, 쓰리, 포. 구원의 길을 둘러매고 구원의 길을
반복 빼고 반복 빼고 전진하라. 하나 둘 셋 전진하라. 힘이 없는 날 올해 이런 곡을 택해서 한번 하면 예 네. 알겠죠? 감사합니다. 네. 그를 인정함이 복이라 최지은 선생님 거 셋을 한 편의 시 같은 수채화 같은 곡입니다. 일단 여기까지. 이 곡을 처음 대했을 때요,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곡이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.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걸 한번 좀 뭐 이렇게 재미가 없나 자꾸 해봤어요. 그림이 다시 보여요. 분명히 요즘 우리 그 찬양곡들이 클래식한 쪽에서 조금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. 달콤하고 치유적이고 이렇게 멜랑콜리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. 물론 씩씩한 것도 있지만, 근데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담백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선택하고 결정을 했습니다. 알고 보니까
이게 얼마나 참 그 수채화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. 끝까지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여러분 한번 좀 선택하고 싶으시죠. 요즘에 요즘 시대에 분명히 요즘 시대의 감각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아주 고전적인 한편의 시가 아주 품위 있게 고독하면서도 떼제 음악도 들어가 있는 뜻하기도 하고 뭐 이런 참 좋은 곡이었습니다. 네, 우선 신실하심을 난 믿네 갑니다. 셋 넷 사실은요 이게 제가 지휘를 했는데 이 곡에서 전주는 그냥 그리고 혼자 두 번째 마디 딴딴 따라딴딴 그 도래도 하는 걸 갖다가 알아서 치라고 막 그런 건데 한 건데 안 쳤네요 지금. 예. 그런 거는 그냥 맡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. 예. 어디 갔다고 치고 그 다음 8마디 셋 넷 길이 가지고 이제 나는 믿네 나는 확실히 믿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. 아주 찬송과 편곡인데 단순하지만 굉장히 감동 있는 곡이고요. 자, 261페이지에 나로 찬양케 하시고라는 곡이 있어요. 자, 이 곡을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작곡가 조시영 선생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. 저도 잘 모르겠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안 좋은 아주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 곡을 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멜로디를 작곡할 수 있고 이걸 내실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태인데도 오늘 또 나오셨어요. 네, 우선 조금 더 인사하시고요. 예, 네, 우선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원, 투.
좋죠. 아름답고. 예. 조시형 선생님이십니다. 매우 매우 어려운 암 투병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곡을 완성시켜서 내시고 싶은 그 참 거룩한 욕망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저희가 바라기는 예수님밖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어요.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가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힘이시고 소망이시니까 그 소망 믿으시고 계속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이후에도 좋은 곡으로 우리와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침 또 이게 마지막 곡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 여러분. 수고하셨죠. 합창단 또 우리 작곡자 선생님들 혹시 빠진 분들 계셨어요?